같은 경우는 차량 높이 조정이 가능한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실 때는 가장 낮은 위치에서 타셨고 지금 움직이면서 차량 차고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출발 대비 8cm 위에 있는 상태고요. 여기가 이제 저희 세션 A 코스고 첫 번째 코스는 여기 앞에 보이는 테스트 코스에 여기서는 양쪽 높이가 다른 장애물을 높으로 주행하실 때는 중간에 멈추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낮은 속도로 일정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코스는 마켓 브레이킹 구간이고요. 이분 식사하시는 시간 좀 보세요. 레일 끝에 타이어 찍히지 않게 지금 제가 최대한 사이즈를 가고 있는데 힘들어 가겠어요. 서스펜션 높이가 속도가 30km 넘어가게 되면 중간을 내려오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주행하실 때 속도 30km 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고요. 다음 경사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30% 짜리 경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앞쪽에는 이제 시소예요. 내려오시고 나면은 웨이트시기를 다시 꺼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시소 주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앞에 카메라 켜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범퍼 부분이 회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범퍼 부분이 검정색 고무 정도 왔을 때 브레이크 밟아주시면 통과가 됩니다. 통과하고 나서는 브레이크를 다 떼는 겁니다. 시소가 다시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왼쪽은 차가 앞뒤로 기울어지는 중, 그리고 양옆으로 기울어지는 중. 앞에 보시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올라오신 이후에는 이렇게 왼쪽 끝까지 돌려서 첫 번째 코스에서 저랑 자동 연결.